여러분들이 이 40일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죠.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한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쓰셔서 뒤에다가 내주셔도 되고, 앞에 기도받으러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 비전 선언문도 내시고 사명 선언문도 해서 내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안내서를 보고 기도 제목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는데,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멋진 인사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삶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에 참여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반은 하시고 반은 안 하시고. 뭐 찾아 떠나긴 떠났는데 뭘 찾아 떠났는지. 위대한 삶을 찾아, 위대한 삶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에 참여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한다고요? 위대한 삶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여러분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정,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정, 위대한 삶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여러분들은 출발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새를 맞이하시면서 뭐 다른 데 이렇게 여행 가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찾아서 40일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빨리 외우세요. 40일 내내 이거 해야 될 텐데 계속 아침마다 헷갈리지 말고, 눈치 있으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이 순서지 보고 30초면 다 외우는데 그 30초를 못 들여가지고 아침마다 헤매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요.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예, 이제 오늘까지는 제가 한 대로 따라했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반대로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불렀던 구호가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평생 축복. 남편의 새벽 기도, 아내의 평생 은혜.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평생 은혜. 다 외우셨습니까? 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평생 축복. 남편의 새벽 기도, 아내의 평생 은혜.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평생 은혜. 예, 헷갈리시지 않고 잘 따라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잘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몇 번이고 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 구호를 외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고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배우게 되면 기도의 생활이 되고, 기도 생활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참으로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 축복이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가르쳐드린 한 가지 비법이 있는데, 기도는 집중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아멘을 잘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대표교 기도하실 때,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만 해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예, 한번 세 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찬양 부르는 사람만 찬양하지 않고 교송이라 해서 앞에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또 앉아있는 사람이 찬양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찬양을 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아멘은 얼마나 큰 축복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 많이 할 수 없을 때는 아멘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받는 놀라운 축복은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는 남은 시간이 얼만가를 계산하는 지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얼마나 남았나. 이 남은 인생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이제 하잡스러운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내가 이 남은 인생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로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랑으로 채우면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랑으로 채우면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 가치 없는 일, 쓰레기 같은 일, 그런 일 하시지 말고 정말 이거는 내가 두고두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이 사건은 내가 두고두고 자랑할 만하다,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누구한테든지 어딜 가든지 존중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원하십니까?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한 일들을 골라서 하십시오. 존귀한 일을 하게 되면 존귀한 존중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사랑의 삶이 되는,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이 되는, 존중받는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위대한 삶은 내가 위대하게 살아갈 때 위대한 삶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정말 우리 새해를 맞이한 금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도 소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가장 마음속 가지고 있던 소원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귀하게 복받고 살길 원하지만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존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는 것을 정말 소원하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보다도 여러분들 자녀 생각하면 정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2020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저 한번 살아봐라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2020년에 온갖 귀한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경험하시고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황폐했던 땅이 다시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겠다. 사람이 살지 않던 그곳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도 해야 할 일, 그것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내게 달라고 내가 간구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예비한 그 축복이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놀라운 일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잔치 안 하면 이 기쁨을 내가 감출 수가 없다. 내가 잔치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들을 오라 그랬어요. 왜 오라 그러는데 글쎄 몰라. 다 모였어요. 아니, 뭐 때문에 잔치하는데 대기 좀 들어봐.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싶은, 그러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좀 같이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축복을 나누고 싶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 오려고 비자 신청을 딱 했는데 몇 번 리젝트 되다가 어느 날 딱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야야 뭐여 됐다, 드디어 됐다. 그리고 오셨죠? 예. 안 그러셨습니까? 예. 너무 쉽게 오셔서. 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새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2020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그 말씀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 강을 건넌다냐. 저렇게 물이 넘실거리고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배 한 척도 없는데 어떻게 저거를 건너냐. 지금부터 배를 만들자. 배 만들 나무도 없어요, 그 근처에. 어떻게 건너냐 저거를. 건넌 길은 건넌다 하더라도 저기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들어간다는 말이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전멸을 당한다. 우리가 무슨 신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놀라운 일인데 그 일은 내가 하지. 요단강을 건너는 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일은 내가 하도록 하지. 너희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릇.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 내가 너에게 선물 주마. 여러분 지난 설에도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 사놨다가 이리 와 내가 선물 줄게 하고 선물을 주는데 그 손자 손녀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손만 내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릇만 내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릇만 내밀으면 돼요. 그 그릇을 내미는 일이 뭐냐? 그것이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그 귀한 보화를 담으려면 내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는 아무데나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적 설날을 기억해 봅니다. 막 밖에 나가서 이제 아침에 새벽 끝나고 나면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와요? 설날이니까 떡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 엄마 떡 주세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손에다가 그냥 떡을 탁 올려놓습니까? 손부터 씻어라. 이제 그렇죠. 손을 씻고 손이 깨끗해야 떡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답고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그 그릇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그게 됩니까?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40일 기도회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인상 가운데도 일어나서 막혔던 강이 갈라져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려 걷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놓였던 장애가 문제가 해결되는 도저히 내 계산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게 어렵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승리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부흥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은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국민학교 5학년밖에 안 다닌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미국을 뒤집어 놓고 영국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바로 D.L. 무디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다가 17살 먹었을 때 시카고에 와서 여러분들처럼 17살 때 자기 삼촌 구두집에 구두 판매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구두 판매원으로 왔던 그 청년이 바로 한 부흥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디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디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것,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다. 우리가 이 강대상을 성물이라 그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강단 중에 구별해서 예배당에 갖다 놓아서 성물이라 그럽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성결, 성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구별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드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드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주관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40일 기도 전략, 기도의 원 그리기라고 하는 책 여러분 계속 읽으십니까? 꼭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꼭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이제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는 40일 지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나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분은 읽으신 분이고 아무 말도 없고 나는 40일 헛고생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이에요. 이 기도로 이 책을 읽으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동안 쭉 여러 책을 봤는데 이 마크 피터슨 목사님이 특별하게 책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 책을 읽으면서 경험했을 텐데 그 목사님을 책을 쓰고 늘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뭔가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분한테 막 보고가 들어온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40일 기도하면서 이 책 읽고 우리도 그 책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내게 일어났습니다. 간증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고 영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한국말하는 사람이 못하겠어요? 영어하는 사람들도 이 책 읽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국말하는 사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크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의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졌나, 하나님 눈치만 보고 내가 사나, 그런 테스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한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분들이 이제 7시 14분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본인이 클리브랜드를 가면서 이제 그 시간에 참석할 수가 없게 돼,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근데 딱 공항에 가니까 7시 14분이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 생각에, 아, 지금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7시 14분이면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문화화가 됐는가 봐요. 기도해야지. 근데 이 공항 복잡한 데서 어디서 기도하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이상 됐다고 하지 않을까, 광신자라고 그러지 않을까. 아주 그 마음속에, 그분이 키가 작은 분 아니 농구 선수였기 때문에 키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등치가 큰 사람이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더 눈길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호텔 가가지고 방에서 하면 되지. 조금 늦게 하면 되지. 본인 나름대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님은 7시 14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은 D8이라고 하는 게이트
여덟 번째 게이트 문 앞에서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 조건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야지.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공항 기도실에 가서는 기도해봤지만 게이트 앞에서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예. 이분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봤겠지. 이분이 교회 와서 간증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실 안에서, 은행 안에서, 학교 교실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났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 그것이 성결이에요. 내 고난,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나를 쓰시는 인생하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인생이 더 아름답고 위대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그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우주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꽃 하나들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됐지만 아직 우리는 남은 이파리 하나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 자연 말문만이 아니라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만드시옵소서하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실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뺏어가지고 안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 이런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한 말을.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내가 생각 이런 때 무슨 말을 해줘야지. 그러다가 해놓고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평생 후회하고 괜히 그때 그 말했다. 조금만 참고 넘어갈 걸 이제 이러는 거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성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은혜입니다. 1723년 1월 12일에 20살 된 청년 하나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죠. 자기의 서약을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헌신을 다짐하며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나의 미래도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든 그분 앞에 아무 고난도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행복의 전부로 삼으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무엇이든 나의 행복으로 삼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스무 살 먹은 청년이. 이 글을 남긴 청년이 그 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멋대로 길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제가 하겠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제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한 이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이 후에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후에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지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예요.
300년 전 1703년에 에드워드가 태어났는데 1723년 20살 때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은 자기 혼자 프린스턴 대학 총장하는 것으로 이 서약을 한 이 효과가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후에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의 피를 받은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후손 중에 나오면 좋겠습니까? 요즘 정치가 하도 시끄러운데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정치인도 좀 나왔으면 좋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부통령 하나라도 좀 나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국회의원 좀 나오시면 어떻겠어요?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는 국회의원. 아니면 대학 총장도 좀 여러분 후손 중에서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아니면 글을 잘 쓰는 작가들 한 60여 명 정도만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들을 추적해서 멋진 글을 쓰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후손 중에서 대학 교수들이 좀 많이 나오면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한 300명쯤 나오면 그 집안 괜찮겠지요? 예.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에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미국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미국이 이렇게 건전하게 지금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아마 에드워드 가문의 영향도 컸을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 중에 이 20세의 청년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로 헌신하고 나니까 그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런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때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이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전은 살아있습니다. 기도한 비전, 기도가 담겨있는 비전은 살아있는 비전이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20세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대학 총장이 되겠다고 기도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기도는 자기 세대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14명이나 되는 대학 총장들이 나왔어요. 300여 명의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니까 아브라함 죽으니까 비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이삭에게 야곱에게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이 붙들고 기도했던 그 비전은 지금도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을 터전을 놓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눈물 어린 기도들 하고 자신들을 헌신해서 드렸어요. 그들이 미국 온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그들이 온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헛됐습니까? 이제 그들이 기도해 놓은 땅, 이 땅에 와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 기도한 비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인생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가 우리 10대조 할머니가 40일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대.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서 오늘 겉으로 볼 때 그런 거죠. 겉으로 볼 때 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학 교수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겉으로 볼 때 그렇지만 그들의 삶, 그들이 미친 영향력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불행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역사를 이루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당시 동시대를 살아갔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영국에, 이 미국의 어웨이크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히려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선교의 역사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최초의 해외 선교회를 조직하고 인도에 선교사로 와서 인도의 문명을 바꿔놓은 그 윌리엄 캐리, 인도에 영어 사전 만들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인도 사람들은 그 사전 쓰잖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성결한 사람,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로 소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인생을 내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 세상적인 위치,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남은 인생이 그런 축복된 여정 되시는, 위대한 인생의 여정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제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